노래인데 네. 원래 이제 네. 우리 저기 음악 하시는 분이 순수 한국분이라 가지고 중국말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. 제가 가서 이게 중국어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피가 좀 섞였죠? 아, 그래. 네. 나도 어떻게 중국에 장가갈 가는데 장가가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 지하장 앞서가 못 가고 있어. 아니 뻥치지 마. 중국 폭경에 몰래 숨겨둔 아들도 있어. 내가 무슨 장가 이때 와서 회사할 때 누가 그런 말 하고 있어 지금 내가? 아니던가? 그거한테 지치를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데 왔어? 아, 아니 숨겨놓은 건데 아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 뭐 별의미 못 봐서 지난번에 뭐 청문회 하다가 뭐 숨겨놓은 아들을 해가지고 결국 못 올라가고 외국으로 아들 빼돌리는 거 몰랐어? 그런데 내가 너무 혹시 내가 문화관광부 잠깐 될지 알아? 예 근데 사실은 정말 아닙니다. 그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였고 예, 정말 아, 멋진 그래. 분인데 지금 장가를 못 갔어요. 아, 그래도 그렇지. 동포들은 속지는 마세요. 아, 자 오늘 우리 심사위원석에서 요청이 왔습니다. 아, 노래자랑 참가자 여러분 들어보세요. 율동 이렇게 몸이 많이 움직이는 게 점수가 높답니다. 율동을 많이 하는 게 점수가 높다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춤추실 분들은 나와서 춤추셔도 괜찮습니다. 자 이어서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고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한창